네, 오늘도 여러 가지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 주요 이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 주요 일정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0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앞서서 9월 소비자 지수 같은 경우에는 2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기가 둔화된 영향이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밤에 또 어떤 지표들 나오는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미국에서는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AMD까지 실적을 발표합니다. 트위터도 실적을 발표하고요. GE까지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오늘 밤에 열릴 뉴욕 증시는 아무래도 실적 장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해서 실적 부분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더불어서 앞으로 연간 가이던스를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서는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발표가 됩니다. 지난 2분기 GDP 같은 경우에는 민간 소비 회복에 힘입어서 1분기보다 0.8%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어떤 지표 나오는지 그리고 시장에는 어떤 영향 미치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이어서 이 간밤에 유가가 85달러 선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류세 인하와 에너지 대책을 발표를 하니까요. 관련해서 어떤 대책들 나오는지 잘 체크해 보시고 SK텔레콤이 오늘부터 인적 분할에 따라서 거래 정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주가에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또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요. 일단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와 거의 부합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삼성카드, 현대차, 그리고 신한지주까지 오늘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특히나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백신주들이 일제히 힘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증시에서도 백신주들이 상승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 부분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원티드랩 그리고 LG생활건강 기업금융까지 오늘 실적을 발표를 하니까 실적 부분 잘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